네, 무역 수지가 두 달 연속으로 적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뭐 이 같은 추세라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지금 그때를 적자로 넘어설 것이다, 적자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분석들이 정말 좀 코에 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요. 네. 예, 뭐 2008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예. 또 이번에 무역 적자가 나온 것이 내용을 자세히 보신다라면 실질적으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출이 다 늘었어요. 줄어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또 수입도 많이 늘었죠. 근데 수입이 많이 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뭐 어저께 조금 그 유가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신고가 행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석탄 뭐 이런 예.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반면에 또 환율은 또 약세 아니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한 1290원대까지 갔었던 것들이 뭐 한 1250원대, 40원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1290원, 80원 이렇게 올라온 게 지난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월 초에는 1210원, 20원 하던 것이 예.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에는 수입 물가, 우리가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 4월달, 5월달 두 달 연속 적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적자가 나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수출은 잘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높아지면서 적자가 좀 확대된 것인데 그나마 좀 5월달은, 6월달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일단은 워낙 약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국이 봉쇄가 이제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진 보시면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업 생산이 재개가 된다라면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이 줄어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6월 달은 상당히 6, 7월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섹터를 좀 찾아봐야 하는데 그럼 수출 관련주를 봐야 됩니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입 관련된 종목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가격을 전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예. 것이죠. 바로. 그래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신다라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저는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것만 보고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생산이 좀 재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수출을 좀 늘어날 수 있었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는 진행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이건 저만의 뇌피셜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차량 생산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셧다운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품들이 또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로 또 일정 부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또 공급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라면 대체 수단으로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생산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 또 약간 고급 세단 중심의 판매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뭐 전기차 하면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최대 화두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줬을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예.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쵸. 저는 그러한 흐름들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도 있고 이제 부품 쪽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예.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를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차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기아차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만은 많이 또 올라왔어요. 네. 회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가 자체만 본다면 지금 기아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저평가로 따진다면은 뭐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본격적이라는 말은 뭐하지만 어쨌든 기아에 조금 집중했었던 전기차 부분을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요. 그랜저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예. 제네시스 모델들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좀 덜 올라온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통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지만 전기차에 뭐 헤드라이트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차량 뭐 관련된 부품들 내연기관 차량 내연기관이 전기차 모터라든지 배터리로 예. 바뀌는 것뿐이지 나머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생산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된다 혹은 잘 이루어진다라면 전통 부품주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SL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SL도 주가 흐름 보신다면 3월달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바닥 대비로 친다라면 50% 정도 올라올 정도로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조정이 아니라 계속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에 한두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좀 옆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이 아니라 기간적으로 조금 좋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SL도 얘기해 주셨고 만도 현대차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양 메이저 수급들도 대단하게 또 유입되네요. 네. 역시나 이 섹터에는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최선호 종목 좀 꼽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사실 많고 네. 완성차도 기아 현대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부품 중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뭐 부품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기업별로 실적 좋게 나오면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서현 이화를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예. 있어요. 오늘도 3%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도 계속해서 더 상승을 있었죠. 좀 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좀 변화가 된다면 차량들이 뭐 고급 전기차는 덜하지만 약간 중간 고급 좀 이하? 전기 차량들 보시면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약간 조잡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예.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뭐 저거 테슬라만 보더라도 저거 박으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약해 뭐, 보인다는 네,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현 이하가 상당히 많은 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량 경량화라든지 또 내부 마감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매출로만 따지면 거의 2조 원대 매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현 이화가. 예. 근데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 사업 자체가 좀 수익성을 높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거나 혹은 일부 간혹 적자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전기차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가 오늘뿐이 아니라 최근에 한 5월 한 달만 보신다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7,000원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한 20% 한 30% 조금 못 오른 거예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룸이 남아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가부터 한 8,2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6월달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다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 또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도 하네요.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서현 이화 3%대 상승력 가져가면서 메이저 수급력이 뭐 오늘은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 8,850원의 흐름이고요. 목표가는 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